오우야 와우 삼행운 아직 못 올리네. 이건 끈질긴 연구로 가야겠죠. 아 근데 이거 끈질긴 연구 때문에 레벨업도 엄청 빨라가지고 웬만하면 밸류덱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긴 하다. 도장 두 개로 털어내자고. 하나 모렐로를 만들면서 밸류덱 각을 보면서 막 이렇게 가는 게 일단은 좋으니까. 근데 이거 51이면 좀 위험하지 않냐? 아 체력 증가면 못 참지 드가자. 4 딱 좋아요. 이러면 못 참지 우리가. 참지 못하였다. 81 스택 지렸는데. 아, 두 칸 늘어났어 잠깐만. 씨. 이 정도면 뭐 약할 필드는 아니긴 한데. 아 근데 게임이 좀 정신이 없네요. 구원을 만드는 게 낫다 일단. 탱템이 너무 없으니까. 지금 이 정도 파우면 뭐 약한 것까진 아니긴 한데 아직. 시너지가 개 많아가지고. 내가 스킬 너무 못 쓰면 되겠지. 하지만 개체 수가 많아갖고 세긴 세고. 야 진짜 세긴 하다 필드가. 아 게임이 근데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렵게 나와갖고. 이건 질 수도 있네. 템 하나씩 뽑아주는 게 너무 좋은데. 오 나이스. 한 번 더 나이스 나이스. 이제는 조이가 빠지는 게 좋고. 좀 돌릴 거. 50원 이자까지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아. 대가리? 80 스택 쌓고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거 맞아 근데? 아 너무 고생인데 게임이. 이렐리아가 나와서 자이라를 빼야 되는데.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자 없는. 전설은 말과 행동으로 전해지지. 내 여정은 이제 시작. 야 너무 세다 근데 이거. 도장도 두 개로 갖고 도장 저글링도 하고 막 사용군제. 와 씨 대컴지. 이거는 레드를 옮겨야겠네. 레드를 이레리아한테 옮겨주고.
정신없이 게임하고 있긴 한데 얘 한 칸 내리자. 레벨업을 할까 차라리 이거? 밸류가 충분한데? 와 그냥 두 칸 늘어나니까 그냥 상대가 안되네 모든 애들이. 아 템도 계속 복사되고요. 좋아요. 신을 거면 10신하라고요? 10신하 이길만 하지 않을까? 와 이거 뭐야 은빛 여명 두개 스탯 지린다 데미지도 지리고. 아 근데 이거 지릴 수가 없네 이거 보니까. 대가리? 와 그냥 싸우면 안된다 지금은 애들이랑. 그리고 우리가 한 목숨이 더 있어갖고 사실 와 그냥 너무 미쳤는데 조합이 그냥. 아니면 귀인인데 귀인은 좀 쓰기 좀 애매하네.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자 이제 시작이야. 이거 쓸게요 일단. 이제 시작이야. 야 이거 상대로 어떡할 건데 니들이. 니들이 어쩔 수 있는데 이런 거 빼고 그냥 5코스트 위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. 오름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5코스트만 꽉꽉 채워도 될 것 같기도 하고. 이런 거 일성으로 쓰자 그냥. 야 지금 7렙이네 사진상 제가 먹어서. 제 유튜브를 잘 보고 계시는 분이. 그냥 뭐 사용군주의 시너지도 많고 힘으로 밀어붙자. 좋아요. 와 싸움이 안 돼요. 그냥 이대로 끝냅시다. 좋아요 좋아요. 아 그냥 행운으로 이 맛이지 그냥. 아 가. 운명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. 아 재밌다 행운.